에그의 취향. 세 번째 곡. 이 노래 정말 좋은 노래죠. 제임스 모리슨의 You Give Me Something. 아,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보통은 전반적인 그런 곡의 이미지도 있지만 사실 어떤 한 단어나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들어올 때가 더 많은 그렇지, 것 그렇지. 같아요. 이 부분에 그 걸스라고 해서 도입 부분의 가사 중에 이렇게 그 비유적인 표현을 되게 멋있게 쓴 부분이 있었어요. 나는 너를 만나고 마치 물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깊게 빠져버린 것 같아.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. 그런 사랑에 대해서 그 물에 비유를 하는데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황홀한 기분이었다가 이제는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깊게 그렇지. 빠져버렸다는 표현을 할때제 마음은 다 아리더라고요. 그런 표현을 하다니 기분이 맞아. 이 노래.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성원이 형 나랑 좋아하는 스타일이 비슷해. 지금 그런데 좋아하는 그 포인트가 좀 달라. 나는 일단 제목이 좋아. You give me something. 근데 왜냐면 이넌 나한테 뭔가를 줬어. 근데 뭔가가 뭐겠어? 그냥 사랑이지. 근데 그걸 사랑이란 말 자체를 이 화자가 못해. 왜냐면 이 사람이 사랑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. 그래서 난 여기까지 봤을 때도 성원이가 되게 약간 이런 남자 캐릭터에 되게 약간 좀 집착한다. 왜냐면 여기 말한 것처럼 이제 난물 위를 걷는다가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했다. 물에 발만 한번 담글라고 했는데 이렇게 푹 빠지게 될지 몰랐어. 난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였어. 그래서 you give me something. 나한테 뭘 줬는데 나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.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더 줘봐. 그러면 언젠간 내가 그 내 감정이 뭔지 알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너무 불안한 거야. 이런 느낌이 처음이니까.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처음이니까. 이게 자기가 망가질까 봐가 너무 걱정된다는 뉘앙스가. 자, 이 노래 혹시 살짝 들려줄 수 있는지. 기타 준비했으니까. 네, 여기 있네요. 목소리 자체가 허스키한 것도 어렸을 때 아팠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 다음은 또 부모님이 뭔가 이혼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되게 따돌림을 당하고 난 이제 그런 소년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You give me something이라는 말이 그 something이 되게 많이 저는 남는 것 같아요. 에그 톱10, 톱10, 톱10. 네 번째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. 네,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있을 테니까 그냥 얘기해봐. 그냥 사실 이 노래를 제가 말씀드리게 아, 된 안 이유가 들어야겠다. 네. 아니고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뭐이 곡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. 워낙 또 팬분들이 많으시고 또이 노래 또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그렇지. 네.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. 네. 뭐나 네. 잘 모르겠는데. 그래서 이 곡에 대한 칭찬은 사실 뭐 딱히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저도 굉장히 너무 아니, 좋아하는 길게 해야 돼. 이 파트를 길게 해야 돼. 길게 할까요? 이 노래가 말이죠. 아, 사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올 때 이미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. 아, 스탠딩 스탠딩 에그 에그가 개봉 왔다. 보컬 했다. 그냥 스탠딩 스탠딩 에그가 에그가 왔다. 왔다.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스탠딩 에그가 누구야? 스탠딩 에그 불러봐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종합감이. 크먼 네 그렇지. 줄짜리 사람들이 막 말을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더라고요. 근데 유일하게 내리 듣던 노래가 이 노래. 오래된 노래였어.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. 아, 진짜. 그 노래 나도 어려서 잘안 부르는 노랜데. 오래 전. 함께. 다시. 그래서 한 다섯 개 낮춰가지고. 이 노래 가사, 뭐 이제 가사 얘기니까. 뭐 네가 특별히 좋아하는 가사. 뭐 그냥 얘기해. 그냥. 전체가 다 좋지만. 네. 아, 이 노래. 기억 안 난다, 이거 보니까. 네. 오래전에. 아, 진짜 준비를 안 했네. 이 파트는 내 앞에서 했는데 준비를 해야지.
저 이렇게 하면 노래를 시키실 줄 알았어요. 시키고 저는 이 노래를 항상 그 사비,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. 후렴구가. 함께 들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. 그냥 이런 그런 뭐랄까 좀 진부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림. 뭐 임마? 뭐? 뭐 진부할 수 있는 표현? 다시 갈게요. 그대로 살려, 이거 그대로 살려. 나 아, 진짜. 흔히 하는 표현인데. 지금 그 다음 곡이 지금 이제 유성원 나오니까. 저기, 아무튼 흔히 할 수 있는 표현인데.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마음에 더 와닿았고.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지 않았나. 모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할 수 있어서. 죄송합니다. 근데 굳이 지금 오늘 애그애취 한다고 하니까 이 노래를 넣은 건 아니지. 아니죠. 원래 너를, 너무 네 인생에 지금 아직까지 오래 남아 있는 노래인 거지. 저를 구해준 노래인데. 아, 그래 기분 좋네. 아무튼. 아, 사실 이 노래는 내가 이제 원작자니까 내가 이 노래 가사 대신 얘기를 하자면은 이 노래는 그 사실 딱 내가 상상한 이미지의 남자가 있어. 아. 그 당시에 나는 그 중년 배우 천호진 선생님의 얼굴을 되게 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생각했어. 그러니까 그분이 눈빛이 되게 초롱초롱하잖아. 네, 그렇죠. 유난히 빛나시죠. 근데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내가 상상한 이미지는 되게 오래된 그런 뭐 TV 같은 거 있는 전파장 같은데 지나가는데 그런 데 보면 이제 2시 데이트 이런 거 틀어놓잖아. 그런 분들이 거기서 이 노래가 딱 나왔을 때 그분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이 가사를 썼어. 그분 약간 뭔가 약간 이런 표정이 있어. 막 약간 아련하게 막. 막 이런 표정이 있어. 그런 표정을 딱 좀 생각을 하면서 썼던 곡이고, 이제 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기를, 여자분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는,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했었던 예전의 자기의 모습이 떠오른대. 그때 우리 정말 사랑했었는데 하는 그 예전에 풋풋했던 사랑이 떠올라서 이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. 저는 제목도 오래된 노래고, 사실 되게 80년대 느낌이 나게 곡을 쓰려고 나도 노력을 했고 지금도 좋아해 주신 걸 보면 명곡이 아닌가. 아, 에그 톱10 리서건의 벚꽃 터널 넘어가고 그 다음 6번 네. 자, 여섯 번째 곡 리서건 본인의 벚꽃 터널. 네.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 저는 좀 특별한 그런 표현들을 조금 넣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. 이 노래 가사 중에 뭐 립스틱, 가위바위보 이런 가사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상황에 잘 녹여서 최대한 표현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노래를 만들고 나서 또 이번 앨범에 실려있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. 4번 트랙에 있는 곡인데 음원으로 만들어져서 제가 들으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런 뭐 당시의 기분도 기분이지만 그런 작곡적으로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게 정말 세상에 나오니까 되게 뭔가 음악을 함으로써 되게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뮤지션으로 살면서 뭐 가장 행복한 부분 중에 하나지. 나의 경험을 어떻게 다른 형식으로 기억 속에 저장하고 이걸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거의 영원히 이대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게 뮤지션으로서 되게 좀 살면서 행복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도 뭐 가위바위보 되게 인상적인 가사였어. 어떤 가사였냐면 하나밖에 못 내는 가위바위보 이런 느낌이었지 가사가. 그래서 이길 수가 없잖아. 나한테는 하나만 내라 그러고 이게 사실 나도 이제 우리 조카랑 가위바위보 하면 꼭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. 삼촌 뭐 내?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을 표현한 거잖아. 네, 그치? 계속 이런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래서 사실 약간 모호한 가사였어. 이 전체 내용이 뭔가 사랑이 끝난 이후에 뭐 그때를 추억하면서 약간 애잔하고 씁쓸한 기분이 남아있는 어떤 뉘앙스인 건 맞지. 네, 전체는. 그런데 이 표현들을 조금 더 알고 싶다. 네가 어떤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좀 알고 싶다. 이런 게 있었어. 근데 제가 조금 너무 숨기나 봐요. 그래서 맞아 임마. 네. 너무 숨겼어. 지금 이거 막 거의 코난이어야 돼. 이거 찾으려면 이씨. 이럴 때 이걸 이렇게 여기 코난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 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. 립스틱 같은 부분이요.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나 그 사람이나 그 존재보다도 내가 더
어떻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상상해서 그 사람을 그렇지 연애할 때 그렇게 되니까 네. 그래서 그 사람 립스틱을 칠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내가 바랬던 모습인데 바라보는 그냥 그 모습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. 우리 그거를 조금 더 그냥 솔직하게 네가 어떤 경험이 있었다면 풀어놔보자. 아니에요. 이거 다 그런 사람의 표정을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누구니? 그 사람. 그 사람 연예인이야?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줘야 또 이게 딱 또 걸려먹 딱. 아... 대답하지 마. 자, 아 그러면 또 본인 노래니까 안 들어볼 수가 없지. 류석원 군의 벚꽃 터널. 내년 봄 기약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 노래를 어디서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처음이야? 네. 마음에 물든 풍이 그림자에서 비어오르던 날 정말 네가 좋았었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 오로지 단 하나의 종류만 허락된 너나 불공평한 가위 바위로 너에겐 상대도 될 수 없었던 그 시절들은 모두 다 흘러갔다는 듯 고요한 수면 위로 밤이네 서러운 기억